지금은 이제 음악이 국가 사업이 아니죠. 지금 민간의 사업입니다만 예전에는 음악이 인간의 정신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국가를 그 정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음악이잖아요. 왕의 영역이었나요? 이제 고대 정치에서는 음악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런데 그 충녕대군이 그렇게 뛰어난 재능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저기 편경 얘기하죠. 그렇죠.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처음이 돼요. 네. 처음이. 절대음감도 오늘날 이제 기계로 다 측정을 하니까 네. 메트로놈 가지고 다 측정을 하죠. 그 정도였어요. 네. 근데 절대음감이라는 게 이제 그 공학자들 한번 해봤는데 편경을 네. 직접 해서 한 0.2dB 정도였다고 그럽니다. 그 차이가. 0.2dB를 가려낼 수 있는 그 모차르트하고 세종밖에. 모차르트급이에요? 더 그래서 실제로 네. 본인이 세종이 박연하고 네. 음악 토론하면서 나도 음악은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